쑥 박쑥 쑥. 얘들아, 우리 비비야 동물 소리도 낼 수 있다. 정말? 응, 볼래? 비비야, 강아지는 멍멍하지. 그럼 강아지 말고 다른 동물 소리도 낼 수 있어? 오, 그럼 볼래? 비비야, 송아지는 강아지랑 비슷한데? 아이, 아니야, 달라. 강아지는 멍, 멍라고 하고, 오, 송아지는 오, 오 라고 하잖아. 에이, 똑같아. 아마 고양이를 물어봐도 라고 할걸. 아니다, 볼래? 비비야, 고양이는 내가 뭘 했어? 비비야는 동물 소리 모르는 것 같아. 오, 아니야. 다시 해보자. 비비야, 개구리는 개굴개굴이라고 해야지. 비비야, 오리는 아이야, 빽빽이라고 해야지. 강아지도 고양이도 개구리도 지금 비비아가 따라한 거 맞지? 다시 해봐. 알았어. 비비야, 역시 우리 비비아는 똑똑해. 아하, 재밌는 얘기가 생각났어. 잘 들어봐. 공봉별에서 있었던 일이야.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날 숲에 커다란 번개가 떨어져서 온 숲속 동물들이 번개에 맞고 말았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어? 양이 돼지처럼 꿀꿀? 오리가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야옹, 야옹. 돼지가 야옹야옹? 호랑이다! 맞다! 강아지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은 번개를 맞아서 숲속 동물들 소리가 뒤죽박죽 바뀌어버린 거였어. 그때 동굴의 왕 호랑이 소리를 갖게 된 강아지는 숲속 동물들을 놀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리들은 호랑이가 나타난 줄 알고 도망을 쳤어. 하지만 아이 참, 강아지야, 아기 오리들이 놀랐잖아. 또 돼지가 사과를 먹으려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장난꾸러기 강아지였어. 그 사과는 돼지 건데. 참, 강아지야, 이제 장난은 그만 쳐. 짹짹 짹짹. 어? 참새 소리네? 강아지는 참새 소리를 내는 동물을 놀려주려고 했어. 그런데 어? 꼬리다! 저건 호랑이다! 짹짹 짹짹. 참새 소리를 내는 호랑이, 장난꾸러기 강아지, 큰일 났네. 아직도 공봉별에 가면 뒤죽박죽 숲에서는 어흥 강아지가 짹짹 호랑이한테 쫓기고 있대. 짹짹 우와, 재밌다. 근데
뒤죽박죽 동물 소리를 들었더니 막 헷갈려. 그럼 우리는 똑바로 숲을 만들어 볼까? 똑바로 숲? 좋아. 호랑이 어흥, 꼬리 빽빽, 돼지 꿀꿀, 양 매매, 고양이 앙앙. 어? 비비아가 야옹야옹이라고 했어. 앙앙. 우와, 비비아 잘한다. 잘한다. 최고야. 공개 맞았네. 뒤죽박죽 숲속 주부띠 강아지니 어흥어흥, 아기 양이 꿀꿀꿀꿀, 엄마 오리 개굴개굴, 돼지는 야옹야옹, 호랑이는 짹짹짹짹, 참새 소리 네네. 아니지, 다시 다시 똑바로 숲. 멍멍 강아지 멍멍, 왜 아기 양, 깨깨 깨깨 엄마 오리